주택시장 하락세가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건의 매물 가운데 절반도 낙찰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매시장 역시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경매시장에 나온 이 매물은 1년 반 뒤인 지난 8월 3억 6,1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4억 1,400만 원보다 5,300만 원 낮아 낙찰가율은 80%였습니다. 1년 반 전인 지난 2021년 1월 인근 동네에 낙찰된 비슷한 크기의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낙찰가율이 134%였습니다. 1년 반 사이에 낙찰가율이 무려 50%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현재 대구 주택시장은 아파트 과다 공급과 경기 침체, 특히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매시장 역시 몇 년간 유례 없었던 낮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0.3%로 1년 전인 107.2%와 비교해 26.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낙찰가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락세는 지난 2021년 6월 이후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낙찰율도 40.8%로 1년 전인 2021년 8월 낙찰율 75.9%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낙찰가율도 85.9%로 2019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각종 규제의 금리 인상으로 가속화된 아파트 매매 시장 하락세가 경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 매수세가 꺾이면서 시세보다 더욱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경매 시장도 당분간은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마저 우려되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